이번 시간에는 PHP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PHP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GD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PHP는 기본적으로 이 PHP가 자체적으로 뭐 소위 코어라고 하는 부분에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외부 프로그램 또는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에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GD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GD 라이브러리는 이 PHP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GD 라이브러리가 그 포함된 상태로 PHP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웹호스팅과 같은 곳에서 기본적으로 GD 라이브러리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GD 라이브러리는 거의 이 기본 프로그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D 라이브러리가 기본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자신의 컴퓨터에 GD 라이브러리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저처럼 phpinfo라고 하는 저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자, 이렇게요. 그리고 phpinfo를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gd를 찾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gd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gd-support가 enable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gd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gif에 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 gif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 enable이 되어 있으면 gif라고 하는 이 포맷을 이용할 수 있고요. jpg 서포트가 enable이어야지만 jpg 포맷을 이용할 수 있고 이 png 서포트도 마찬가지로 enable이어야지만 png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enable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gd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죠. 만약에 GD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자, 저처럼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가서 이 php 디렉토리로 간 다음에 자, php.ini라는 파일을 열고요. 여기서 gd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extens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extension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 그 앞에 있는 주석을 제거하셔야지만 GD 라이브러리로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익스텐션 자, 우리 익스텐션 dir이 자, 여기 익스텐션 dir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뭐냐면 GD 라이브러리와 같은 것을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텐션은 확장이라는 뜻이죠. 즉 확장 기능이 존재하는 디렉토리의 경로가 잘 지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윈도우고 제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경로는 여기이고 이 중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은 자 ext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면 자 php 그리고 gd2.dl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바로 저 파일이 예, gd 라이브러리의 파일입니다. 예, 저게 gd 라이브러리예요. 저 경로를 잘 찾아주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extension dir의 경로를 이렇게 여기까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뒤쪽에서 gd 라이브러리 서포트라고 하는 부분을 익스텐션은 php.gd2.dll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있는 주석을 해제해야지만 저기에 있는 파일을 찾아서 이 GD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를 쓰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예 sudo apt-get install php5gd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고 GD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예, 아파치를 껐다 킬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그 과정에서 껐다 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다른 운영체제나 다른 것들은 자신의 운영체제 이름과 그리고 gd 라이브러리 gd 그리고 php 그리고 install이라고 검색을 구글 같은 데서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걸 참조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모든 환경을 다 챙겨드리기 어려운 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이 동영상 여기까지 끊고 이 예제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